오늘은 윤걸 삼촌이 산과 호수가 어우러진 고장 화천을 찾았습니다. 화천이요? 일하기 좋은 날 윤걸 삼촌의 일손이 필요한 현장은 어딜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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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블루베리 농장인가요, 여기가? 이게 지금 블루베리 농장을 운영을 직접 하시고 계시는 거죠? 네, 제가 15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15년째? 예. 아, 그러시구나. 아니, 근데 블루베리가요. 예. 어떤 거는 파랗고, 어떤 거는 퍼렇고, 어떤 거는 까맣고. 아, 네, 이게 왜 그런 거죠? 아, 제가 설명을 잠깐 해드릴게요. 네. 까만 거는 이제 익어서 사람이 먹어도 되는 거고. 네. 여기 파란 거나 빨간 거는 아직 덜 익은 거예요. 이거는 빨간 건 앞으로 3일 후에는 딸 수 있고 파란 건 앞으로 일주일 후에. 익은 정도에 따라서. 지금이 한창 제철인 블루베리가 탐스럽게 익고 갑니다. 그 보랏빛 유혹에 몸이 먼저 반응하는데요. 블루베리부터 맛보는 윤걸 삼촌. 이게 달콤하고 새콤하면서 아니 대표님 이게 맛이 굉장히 달큰하면서 새콤해요. 네. 이게 다른 과일에서 나오면 못 느끼는 아마 어떤 신선하고 네. 새로운 맛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블루베리. 맛이 그래서 저는 금방 순간적으로 따봉을 외치고 싶었는데 더 따봉보다 더 큰 따봉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베리베리 굿. 아닙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블루베리 굿. 아 블루베리 굿. 같이 한번 해볼까? 시작. 블루베리 굿. 이제 본격적인 수확에 나서는가 싶었는데 새콤 달콤한 늪에 빠지고 말했습니다. 손이 가요 손이 가. 멈출 수 없는 블루베리의 맛. 신이 주신 기적의 선물이라 불릴만 하죠. 윤걸 삼촌에게는 먹방의 기적을 선물합니다. 아니 대표님. 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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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드시지 마시고 따고 드셔야지. 아니 잠깐만요. 어디서 나오신 누구십니까? 안녕하세요. 아니 잠깐만 일로 와보세요. 제가 자꾸 블루베리를 이게 손에 가가지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먹고 있는데 어머님께서 또 이렇게 일을 이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저 사실은 먹으러 온 건 아니거든요. 타박의 약해요. 나를 맛봐도 향기 두 개 띄고 맛을 보셔야지. 일을 하고 맛을 보셔야지. 처음부터 막 따서 드시면 안 된다고 요. 어머니에게 혼쭐이 나고 먹은 만큼 바구니를 채워 나가는데요. 블루베리 수확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아유, 아까 오실 때 윤걸이라고 그랬나? 예, 윤걸 삼촌입니다. 윤걸 삼촌. 다른 법을 알게 되니까 그렇다면 안 돼요. 아, 네. 나무를 이렇게 잡고 가지를 잡고 까만 것만 이렇게 떼내 이렇게. 이게 따는 게 만만치 않아요. 이게 분가루가 덜 떨어지게 최대한 손의 면적을 덜 닿게 이렇게. 그래서 오늘 바구니를 하나 꽉 채우지 않으면 오늘 여기서 못 가시니까 꽉 채워야 돼 바구니를. 한참 남았는데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오늘 블루베리 수확에 열심히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빨리 갑시다. 오늘 저 오후에 택배 나가야 되니까. 오후에요? 빨리 갑시다. 네 알겠습니다. 독촉까지 하세요 막. 처음에는 서툴러도 윤걸 삼촌이 마음만 먹으면 못하는 게 없습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한알한알 블루베리 수확에 집중한 윤걸 삼촌. 세계 10대 슈퍼푸드로도 선정된 블루베리는 눈에도 좋고 항산화 효능도 뛰어나다고 하는데요. 그 맛에 반한 분들은 직접 농장을 찾기도 한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아유, 지금 열심히 지금 따고 계시는데 혹시 어떻게 되시죠? 체험하러 왔어요. 체험을 하러 오셨어요? 네. 블루베리 농장을 체험하러 오신 거구나. 이거 드시면은 어디 좋은지 아세요 혹시? 블루베리 먹으면 이뻐져요.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예뻐지신 거예요? 잠깐만요. 얼굴 좀 뵙게 한번 더 예뻐지시려고 또. 5년간 호주에서 살다가 얼마 전에 귀국한 이다니엘 씨. 그리웠던 고향으로 돌아와 특별한 체험에 나섰다는데요. 윤걸 삼촌과 함께 수확의 기쁨을 누려봅니다. 바구니를 수북하게 채운 윤걸 삼촌이 중간 점검을 위해 아까 만났던 어머니를 다시 찾아갔는데요. 어머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까 그 저기 대표님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되신다고요? 아유, 관계는 아니고 사모님 따로 계시고요. 네네. 저는 동네에서 일손이 모자라서 부족해서 이렇게 따로 나왔어요. 도와보시고 왔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잠깐만, 블루베리를 드시는데 네. 그 블루베리 드셔보니까 좀 어떠세요? 아유, 블루베리 먹으면은요. 네. 저처럼 이렇게 예뻐져요. 다들 비슷한 말씀하시네요. 아~ 아니 잠깐만요. 피디님도 많이 드셔보세요. 잘생겨져요. 어머님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보이니까 네. 진짜 아름다우시다. 피부미. 그 비결이 바로 블루베리였군요. 그렇죠.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은 윤걸 삼촌에게 블루베리 따기는 식은죽 먹기인가 싶었는데 오늘도 어김없이 구박대기 신세. 아이고 안 돼 안 돼. 그렇다면 어떻게 이거 아직 귀다 하는 거고 이렇게 딱 잡고 이쁘게 이렇게 귀하게 따야지 블루베리 이 귀한 블루베리를. 아유 아유 참 내가 잘 알겠습니다. 해보셨구나 그래. 아, 어, 그럼 좀, 아, 요거 한번 따보세요. 이거 따볼까요? 요거. 아유 많다. 아유 됐다. 이렇게 비틀어버리면 안 돼요. 똑똑 따야 됩니다. 비틀어버리면 안 돼요. 이렇게 많이 배우셔야 되겠네. 내일 다시 또 한번 또 들어오세요. 내일. 내일요? 내일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블루베리만 있다고 사랑하는 우리 님과 한백년 살고 싶어. 아, 에너타 봄이면 씨앗 뿌려 봄이면 블루베리 여름이면 꽃이 피네 여름이면 베리 따고 가을이면 풍년돼요 저 푸른 초원 위에. 이른 아침부터 시작한 블루베리 수확, 배꼽 시계가 울릴 때가 됐는데요. 윤걸 삼촌, 네. 배 안 고파요? 아, 지금 많이 배고픕니다. 지금 시작할 때 일을 많이 해서 시작이 네. 됐는데. 아, 예. 고생들 많으세요. 새참 드시고 하세요. 아, 어, 안녕하세요. 어, 네, 우와. 맛있는 새참. 아유, 새참 왔네. 야, 비빔국수 같은데 저 위에 고명이 이건 뭐 무슨 아, 고명이죠? 블루베리. 네. 김치 비빔국수. 아니, 블루베리 김치 오, 비빔국수. 야, 나 진짜 세상에. 내가 2년 전에 네. 레시피를 개발한 건데. 아, 이거를요? 이거 극비해서 아직 내 공개를 안 하고 처음 공개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와. 우리 윤걸 삼촌이 이렇게 오늘 네. 또 이걸 먹을 수 있는 기회를 네, 특별히 받은 거죠. 새참으로 내가 준비하라 그랬어요. 오늘. 감사합니다. 이런 보람이 있네요, 오늘. 아, 맛있을 것 같아요. 진짜 이게 뭐야, 이게.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조합이네요. 맛있으세요. 괜찮아요? 아, 이게요. 이 블루베리가 새콤달콤하잖아요. 근데 이 비빔국수가 좀 굉장히 좀 약간 좀 매콤하거든요, 지금. 근데 그 매콤함을 이 블루베리가 살짝 또 이제 또 새콤달콤으로 바꿔주네요. 근데 굉장히 맛이요. 어, 새콤달콤 매콤. 굉장히 맛있습니다. 자. 맛있네. 그릇으로 들어가겠어요, 저. 꿀맛 같은 새참을 먹으며 오흥선 대표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많은 농사들인데 해필이면 왜 블루베리 농사를 선택하셨는지. 아, 처음에 네. 이제 어떤 그 교수님의 권유를 의해 가지고 네. 보니까 참 메리트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품종이 이 나무가 그래서 요게 아, 잘 되면 50년 동안 여기 수확을 한다고 이제 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또 제가 하다가 제가 또 나이 들으면 또 뭐 아이들한테 또 네. 물려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네. 여기 괜찮은 농사 같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 그러시구나. 아니,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데 제가 좀 이게 주제에 좀 벗어난 얘기지만요. 네. 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표님 얼굴을 이렇게 지금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요. 네. 대표님 혹시 누구 닮았다는 소리 많이 듣지 않으셨나요? 아, 이만기. 아, 목소리 톤이 더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그 씨름 선수, 네, 최고, 천하장사, 아, 이만기 선배님. 근데 어떻게 하셨어? 내가 옛날에 좀 씨름을 한 수 했어요. 네? 오. 또 씨름을 더 하셨었나요? 앞으로 이제 블루베리 이 농사를 좀 짓고 계시잖아요. 혹시 계획이 있으시다면? 뭐, 다른 작물을 하는 농가들도 계시겠지만, 네. 블루베리 농가들이 진짜 이거를 팔아서 아이들 교육도 시키고, 또 뭐 가정도 영위하고 해서 하여간 이 블루베리 농가들이 참 앞으로 잘 사는 농촌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전에 수확한 블루베리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가 다음 작업을 준비하는데요. 지금 이게 무슨 작업이죠? 아, 이게 이제
블루베리 수확 후에 네. 이제 각 지역으로 나가는 택배 작업을 이제 시작한 겁니다. 블루베리에서 인심 난다는 오 대표님의 철학. 인심은 또 블루베리 팩에서 나온다고? 갓 따서 싱싱한 블루베리는 한 팩에 500g이 정량인데요. 100g의 인심까지 더해 두둑하게 담아냅니다. 수확은 손에 익지 않아도 택배 포장만은 자신 있다는 윤걸 삼촌. 단단하게 테이핑을 마친 블루베리 상자들은 택배 기사님의 손에서 소비 제품으로 전달되는데요. 전국 각지에서 밀려오는 주문에 행복한 비명을 지르는 요즘. 바쁘더라도 가까운 이웃들에게만은 직접 배달해드린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윤걸 삼촌이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계시나요? 계세요. 아, 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블루베리 혹시 주문하셨나요? 네. 네, 블루베리 주문 이렇게 네. 배달 해드리 이렇게 왔습니다. 배달을 너무 네, 편하게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유, 어머님. 아, 이렇게 블루베리를 두 박스씩이나 어떻게? 예, 블루베리가 맛있어가지고 네. 잘 먹어서 시켰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피부가 아주 그냥 뽀얀신 게 아주 그냥 요 블루베리 드셔가지고 그렇게 되신 거예요? 네. 아, 그러시구나. 하여튼 오늘 즐거운 하루 되시고 네. 네. 하여튼 블루베리 굿데이 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몸에 더 좋고 맛 더 좋은 베리베리 블루베리가 최고예요! 윤걸 삼촌에게도 오늘 하루가 베리베리 굿데이였을까요? 2020년 7월 6일 월요일 날씨 맑음 삼촌의 농촌일기 오늘은 화천군 관동면 유촌리에서 베리베리 좋은 블루베리를 수확했다. 맛도 좋고 영양도 좋은 블루베리를 따고 포장해서 배달까지 오늘의 일손돕기 무도 잘 마쳤다. 보람찬 하루였다. 삼촌의 농촌일기 끝!